더워. 더워, 더워, 더워. 으, 죽을 것 같아. 목도 말라. 엄마, 나 이제 나간대. 아이고, 뭔 소리야? 떼불려면 더 있어, 이제. 너무 뜨겁단 말이야. 가만 있어, 거기. 문 푹 닫고. 더워. 얼만큼 더 있어야 때가 부는데. 아이, 이제 들어간 지 한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한 40분은 더 있어야지 때가 펑펑 불지. 안녕하세요, 재은 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요, 네, 미시나요? 야, 한국인은 자고로 물에 몸을 푹 불리고 그리고 때를 좀 밀어줘야지 아주 개운한 맛이 느껴지죠. 이건 정말 때를 안 미는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서양식 때 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심지어요, 이 방법이 모델 이 미란다 커가 매일 아침 10분씩 하면서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더군다나 전문의, 그러니까 닥터들이 나와서 이 방법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인정을 했기에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양식 때밀기 이제 출발해볼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주인공을 사기 위해서 지금 동네 편의점에 나왔어요.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쪽이 뷰티 쪽이니까 메이비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 100%. 이봐, 있지. 찾았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브러쉬. 요거는 긴 거, 등까지 할 수 있는. 자, 오늘 주인공은 찾았습니다. 이 브러쉬요. 한번 이렇게 쓸어보고. 나쁘지 않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5불 사고, 그러니까 6불 돈이에요. 자, 요거를 일단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짠! 바로 얘예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죠. 이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근데 사실 동양 문화에서는 이런 브러쉬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죠. 우리는 뭐 보통 이런 떼수건 혹은 이런 스폰지, 응? 아니면 이런 타월 이런 거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브러쉬 역시 샤워할 때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샤워와 상관없이 마른 몸의 사용만으로 여러분의 림프 관리, 셀룰라이트, 튼살, 거기다 몸의 각질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드라이 브러쉬, 바로 바디 브러쉬라고 하는데 물이 묻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이 브러쉬로 몸을 쓸어주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효과가 너무 남다른 거예요. 자, 일단 효과를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몸을 문질러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주부를 찾았습니다. 주로 샤워하기 전에 브러쉬를 사용한다는데 두 달 정도 지나고부터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그 좁쌀 여드름처럼 팔다리에 좀 많이 뭐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다 개선됐고요. 이 드라이 브러쉬는요, 터키나 러시아에선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브러쉬로 그냥 몸을 살살 이렇게 쓸어준 것 뿐인데 아니 뭐 이런 효과까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찾아보고 원리를 알아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두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빗으로 두피를 툭툭툭 때리거나 빗어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법인데 몸에다 하는 거죠. 즉 천연 섬유질로 피부를 문질러서 약간의 마찰을 만들고 그걸로 피부와 장기를 활성화하는 것. 즉 혈액순환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So we use an infrared body temperature detector. The results show that when my legs were dry brushed, they had much better blood circulation. 특히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잘 붓는 분들, 또 하체 부종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일단 이 림프 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림프가 정확하게 뭔데 다들 림프 하는 건지. 각종 노폐물부터 암세포까지 차단하는 내 몸의 노폐물 처리장 림프. 자, 일단 림프가 하는 가장 큰 일은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빨리빨리
빨리 운반해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몸속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이 림프관이 딱 막혀버리면 노폐물이 빠지질 않아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왜 림프순환에 좋다는 운동, 마사지, 음식 뭐 이런 영상들이나 글들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운동 많이들 보셨죠?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쳐주라고 이 겨드랑이 밑에 림프가 많이 모여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 브러싱이 림프계를 자극을 해서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 얘기 말고 전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몸에 솔질을 꾸준히 해왔던 주부, 피부 상태는 과연 어떨지 진단해봤는데요. 각질도 많지 않고 색소도 많지 않아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몸에 쌓인 것도 많아지고요. 또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가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림프순환이 잘 돼야 피부 역시 좋아진다. 뭐 당연하겠죠. 노폐물이 빠지니까. 자, 아주 부드러운 천연모로 살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각질 제거에 탁월하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물에 몸을 불린 다음에 이 때를 밀어내는 습관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오른쪽 때수건을 쓴 피부가 군데군데 빨개진 게 보이시죠? 네. 브러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준 겁니다. 때수건을 이용해서 때리는 건 적절하지 않죠. 인위적으로 베끼게 되면 붉어지거나 피부가 빨리거나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수건을 이용하는 건 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질을 몸에서 탈각시켜서 몸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방법은 때미는 거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I could see dead skin cells in certain parts. Then I took a look at my skin again after dry brushing it. Wow, can you see the difference? 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셀룰라이트, 튼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또 인슐린 혈당이 높아지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아까 말한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연치유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라이브러싱이에요. 셀룰라이트, 튼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드라이 브러싱 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피부가 나는 너무 예민하다, 자극적인 거에 약하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마찰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때 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때를 잘 민다. 근데 내 피부는 암치도 않다. 이런 분들은 아이고 그냥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라이 브러싱 하는 방법 좀 알아볼까요? 일단 가장 핵심은요, 몸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해서 심장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심장 쪽으로 쓰레기를 모두 모아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 타고 올라와서 엉덩이 쪽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특히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쇄골뼈, 목 뒤, 겨드랑이, 팔꿈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 팔 부분을 마사지할 때는요, 심장보다 조금 높게 들고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장 쪽으로 밀어서 다 보내주세요. 배 부분은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쓸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겨드랑이라든지 이 Y존, 여기 서해부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색이 검게 변해요. 이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이건 림프 쪽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사지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 브러쉬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오전에 샤워하기 전에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브러쉬를 하는 시간은 처음에 5분 정도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30분 정도까지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이 브러쉬를 마치고 난 후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지고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걸 왜 안 해요? 하면 되지. 자, 이 바디 브러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요, 절대 세게 때밀듯이 빡빡하지 말라는 거. 이게 소리요, 피부에 닿는다 정도만 생각하고 정말 살살 해줘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을 쓸어주기 때문에 힘을 가하거나 세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살살 애기 피부 마사지한다 생각할 정도로 쓸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혹시 이 브러쉬를 장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 자극이 없는 천연물을 추천을 드려요. 이 솔촉감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사고 싶다 하시면 올리브영에도 파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혹은 목욕용품 파는 데 가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 드라이브러쉬로 검색하시면 아주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저 요거 두 개 해서 만 원도 안 줬어요. 자, 사용한 브러쉬는요, 가볍게 물로 헹구거나 아니면 비누로 딱 여기를 세척해서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꾸준히 해주잖아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브러쉬를 좀 사용한 이후로 좀 예전엔 통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을 정도로 많이 슬림해진 것 같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홀로봉이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붙고 축은 저리되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투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팔이 찌기 때문에 그런데 발 아래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 하체 순환이 잘 되고 아예 팔이 빠진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비싼 돈 주고 뭐 림프 뚫어준다고 뭐 병원 가거나 아니면 인디바 같은 거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거랑 같은 비슷한 원리인데 괜히 돈만 비싸고. 아, 저희 집은요, 한참 이제 크고 있는 저희 집 성장기 우리 딸, 그리고 이제 중년의 기로에 서서 뭐든지 자꾸 세월에 양보하는 몸에서 자꾸 뭔가를, 없애고 있는, 예, 저희 부부. 열심히 아주 드라이브러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요, 일주일에 딱 이틀, 그리고 꼴랑 10분, 요렇게만 투자하면 몸속 노폐물, 그리고 독소도 빠지고, 아, 그리고 불필요한 살까지 빠진다는데, 아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비싼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도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